지금부터 우리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대한 탐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머신러닝, 한국어로는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기계를 학습시켜서 인간의 판단을 위임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입니다. 전염병에 걸렸는지를 판단해주는 양성판정, 자동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계번역,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과 같은 수많은 작업들이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되고 있고 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탐험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상상력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학생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절망하고 있는 엔지니어라고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이 가상의 절망감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공부와 문제의 미묘한 관계 때문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공부는 왜 필요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크고 절망적인 나의 일이라면 공부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작고 사소한 남의 문제라면 공부 자체가 문제를 더욱 키워서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공부가 독재자가 되느냐 구원자가 되느냐는 공부와 문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공부의 양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보다 공부가 훨씬 쉬운 이 절묘한 비율이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절망적인 수준으로 과장할 것과 최소한의 공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부의 효용을 우리 뇌에게 자주 증명해 보인다면 공부도 쇼핑이나 게임처럼 설레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만 노력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상력과 현명함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이 수업이 얼마나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느냐에 이 수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어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